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구독자 5,000명이 돼서 생각지도 않게 너무, 너무 빨리. 그리고 그렇게 막 사실 엄청 재밌는 콘텐츠는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또뭐 재밌게 할 만한 뭐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림, 그냥 뭐. 스케치, 뭐 낙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뭐 과거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뭐 지금도 여전히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은 뭐 이렇게 크게 재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디자인 쪽에.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이제 뭐 그림을 좀 보는 걸더 좋아해요. 네, 더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뭐 제가 이런 누에고 스케치 같은 걸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나 할까. 물론 제 과거의 그림들도 있지만은 그런 류의 그림보다도 이렇게 누에고에 관련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는 사실은 요 다이어리 때문에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선물을 해준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친구가 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몽블랑 다이어리입니다, 이게. 그때 받을 때는 제가 뭐 이런 브랜드를 잘 모르고 받았는데, 몽블랑, 일단 좀 유명하니까, 뭐 얼마냐 그랬더니, 이제 뭐 부자인 친구는 그냥 웃으면서, 너뭐 그냥 여기다 그림이나 그리고 뭐 써. 그리고 주고, 한 1년, 2년을 방치해뒀던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어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두껍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뭐 심심하면 일이 막 바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엄청 능력자도 아니어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그려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뭘 딱히 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게 좀 막연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림을 그냥 그리고 싶은데 뭘 그려야 될까? 그렇다고 뭐 서양 뭐 아니 뭐 회화처럼 막 이렇게 뭐 추상화 이런 걸 그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다고 제가 뭐 정밀 묘사나 뭐 이렇게 똑같이 베껴 그리는 거에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단한 번도 그런 정밀 묘사를 그려본 적이 없고 사실 그림을 그릴 때 그걸 막 그리고 싶은 욕망은 없어요, 저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정밀 묘사. 똑같이 베껴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그림을 그릴 때그제 그림이 뭐 이렇게 똑같이 베껴 그린 아주 기술적으로 훌륭하고 물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똑같이 베껴 그린다는 게. 그런데 그쪽 자체에 아예 그냥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정밀묘사 하는 법을 뭐 어디서 가르쳐 준다거나 뭐 그러는데도 없고요. 제가 미대를 나왔지만은 막상 미대 나와서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특히 디자인 계열은 더욱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디자인이나 뭐 그런 쪽이야 이제 뭐 자동차를 그려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린다라는 거를 배우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리면은 좀 쉽다. 그 정도인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 쉽게 그리는 어떤 틀, 뭐 규범 뭐 이런 거지. 그거 자체로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러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어디서 이제 가끔 어디서 배우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냥 그리면 되고, 잘 그리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고요. 예, 당연한 마음이지만은, 어찌됐건 일단 그려봐야 뭐, 잘 그린다던가 아니면 좀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잘 그리는 그림보다 좀 개성 있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있는 그림이 더 각광받는 뭐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똑같이 정밀 묘사도 매우 훌륭한 그림입니다만은 제가 정밀 묘사에 관심이 없었던 거는 똑같이 베껴 그리는 그림을 봤을 때 사진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데 사진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 신기하다라고 느끼지만은 사진과 또좀 다른 느낌이 있고, 전좀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아, 이 이미지에서 어떤 뭐 따뜻한 감정, 뭐 비극적인 감정, 뭐 슬픈 감정,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죠? 그 그림에서 주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은 어디서 가르쳐 주는 수도 없고, 가르쳐, 배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 개인적으로 나오는 어떤 개성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령 어린아이처럼 어떤 훈련이 안된 상태에서 그렸을 때 주는 어떤 뭐랄까, 미적 쾌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은 이렇게 저같이 좀 이렇게 뭐 그림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 그런 거는 또좀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에서 그냥 제가 그렸을 때 나오는 어떤 누에고만의 어떤 뭐 스타일이 있다. 그게 뭐랄까 좀 정립이 되는 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리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리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리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려야 될 때도 있죠. 그림을 그릴 때는. 하지만은 뭐 주로 쇼트로 이제 좀 처음에는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빨리 그려야 되고, 빨리 그려가지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지금도 물론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그려서 빨리 올려야 되는 거라서 그냥 윤곽서부터 그냥 그리는 거고 제가 뭐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부위부터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인물 얼굴을 그릴 때 눈부터 그리고요. 동세가 강하고 전신이 그려야 될 때는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그립니다. 주로 이제 얼굴은 눈코입부터 그리게 되는 거고.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게 한 4, 5년 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4, 5년 전에 했던 다이어리고, 제 누에고이드 스케치 다이어리라고 이 다이어리를 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만큼 다 했다 했더니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선물로 줄게. 이거 너가 준 거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더니 아니다고. 이건 너가 잘 보관하고 하면서 또한 권을 더 선물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한좀 그리다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든 시간 나면 그리겠지만은 그래서 시작한 게 이겁니다. 제가 뭐 그리는 과정이라고 할건 없고 그래서 처음에도 보시면은 뭐뭘 해야 되나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크랩을 주로 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림들 스크랩을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림 그리는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불행히도 이런 스케치는 아니고요. 전 디지털 작품이 많습니다. 저 개인적인 작품은. 그래서 디지털화된 파일로만 좀 가지고 있고, 물론 뭐 구상입니다. 주로. 추상 미술은 거의 없고, 반구상 정도 돼 있어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게 한 4,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좀 이런 류의 이제 낙서들이 많죠.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나 뭐. 근데 뭐 그때는 뭐 어떤 아이디어라고 제가 해놨는데, 지금 보면 뭔 아이디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뭘 그려놨는지.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뭐랄까 어떤 좀 인덱스적인 요소를 쫙 적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를 주제를 가져가야겠다라고 했지만은 어찌됐건 뭐 이런 드로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로잉을 이제 한 거죠. 이거는 뭐 화가들 얼굴 같아요. 화가들 얼굴. 이게 세잔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잔느고 이게 모딜리아니. 모딜리아니 얼굴 그림인데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때도 이제 전에 아이디어들이 뭐 어떻게든 뭐 탁본 뭐뭐 다리만 뭐라 했군 뭐 디자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스케치고 제 자화상입니다. 제 얼굴이고요. 실제는 더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케치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적어놓은 아이디어 다이어리 뭐 이렇게 그림 다이어리들인데 뭐 아이디어도 한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낙서처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에곤 실레 스타일 그림도 있고 뭐 그냥 저도 사진 이미지를 보고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에곤 실레 그림을 좀 많이 본것 같고 이거는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기 19세기 고전미술 신고전주의 시대 때 프랑스 화가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목동 목장 풍경을 잘 그린 화가고 그림 되게 예뻐요. 실제로 보면은 요런 뭐좀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그린 그림인데 지금과도 별 차이 없지 않나요? 지금이 오히려 좀더 러프하게 그리는 게그 쇼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빨리 그리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낙서를 한 거니까 그림 그려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낙서. 이거는 저기 모네, 클로드 모네라고 인상파 화가의 그림의 전시장에 가운데 에드가 드가라고 같이 인상파 활동을 했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시장이 원으로 돼 있어요.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양쪽에 의자가 있고 가운데 드가의 그 드가라는 화가는 본인은 인상파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아주 독특한 시점, 카메라 시점의 그 뷰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림이 많아요. 발레리나 그림 보면은 뭔가 좀 엿본 그림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하여튼 그 전시장에 있는 뒷모습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뭐 중세시대 때 갑옷 같은 거고. 시간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건축 스케치죠. 건물 스케치 같은 경우고. 저는 스케치를 할때 인물보다 사실은 이런 쪽을 더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전공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이런 건물 스케치도 좀 해본 거고. 대부분 볼펜입니다. 제가 볼펜을 사용하는 거는 뭐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냥 볼펜이 제일 손쉬운 재료라서 이렇게 뭐 일러스트 전문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서 웬만한 아이디어 스케치나 이런 것도 대부분 볼펜으로 하고요. 처음에 잡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건물들 스케치도 좀 있고 이런 뭐 스틸라이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정말 주제가 대중이 없어요. 뭐 화병을 그렸다가 뭐 과일 정물을 그렸다가 뭐 드레스덴에 있는 어느 그뭐 지방 청사 뭐 입구 뭐 이런 정물들 그냥 그려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다가 말아도 상관없으니까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어리를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톨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의 초상화예요. 초상화고 그 사람 그림 뭔가 사진 작품들이고 뭐그 19세기, 20세기 그때 이제 고전주의 미술 끝나가기 전 우리 그러나 우리 하여튼 고전 미술이죠. 그때 당시 때 그림이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예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그림이. 그래서 저도 주제가 없으니까는 이런 화가들 그림 베껴 그려보는 거. 이거 카라바조 그림 중에 일부입니다. 그성 마테우가 성경 쓰는 모습 중에 천사 내려온 모습인가? 그리고 이런 뭐 건축 드로잉 같은 경우도 있고, 렘브란트 그림 한번 따라 그려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쇼트보다 이게 더잘 그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색연필로 그린 것 같고, 이것도 프란시스 베이컨 작업실 이미지인데, 너무 뭐 사진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림 그리니까 오히려 좀더 별로인 그런 그림들. 카라바조 그림들 중에 바커스. 카라바조 그림이고, 이것도 카라바조 그림이고. 근데 이때가 더 그림이 낫지 않나요? 한 4년, 5년 전 그림이. 아, 이러면 더안 좋은 효과가 있으려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를 좀 그려보는 거죠. 뭐, 건축, 건물 스케치 같은 경우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 좀 빨리 넘길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일 때문에 하는 아이디어 스케치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저도 그냥 막 해봐요. 막 그려보다가 마커 써가지고 뒤에 이렇게 막 묻어놔도 쓸 때는 또 신나니까 막 써보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아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바이킹 관련된 뭐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것 치고는. 그리고 이런 이제 얼굴들도 이렇게 그냥 대부분 주제들이 그래서 사진보다는 이때는 그 고전 미술 옛날 화가들 뭐 20세기, 19세기 그때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드레스덴 건물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자주 그려요. 건물 입구에 그 독일은 신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옛날 뭐 발할라 뭐 그런 이미지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풍경들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처음이라 좀 신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정성 가득 그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좀 달리 이것도 그리다가 이제 망한 것들. 다윗과 골리앗 뭐 이제 그런 느낌이죠. 이제 다윗, 골리앗도 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보면 막 틀려요. 그림 그리면서 많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프리다칼로 초상화도 있고, 뭔가 좀 아이디어 스케치가 이제, 저는 이제 뭐, 여기다가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위하는 다이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로잉을 계속 하는 거죠. 같은 그림 계속 반복해서 그려보면서. 그 인물을 이때 아주 본격적으로 그려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인물 그릴 일이 없으니까. 인물을 그릴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미대 다녀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물론 제가 회화과가 아니라 서예과를 가면은 인물을 그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그리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작품 아이디어 같은데, 좀 조잡하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림들이 있죠. 뭐, 피겨들도 한번 좀 그려보고. 이 그림 같은 경우, 만테냐라는 화가, 그 르네상스 화가 그림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모습 중에 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뷰를 한번 스터디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일 흡사한 것 같아요, 만테냐 그림이랑. 이런 식으로 훨씬 더전뭐 뭐랄까 뭐 하여튼 뭐 이것도 라파엘로 그림 중에 일부를 그냥 한번 제가 스터디 겸 그려본 것 같습니다. 샤갈의 초상화죠. 에드바르 뭉크, 외젠 드라크루아, 피에트 몬드리안. 이거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것 같은데. 베이컨,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같은데. 하여튼 피카소 어린 시절 그림. 모르겠습니다, 이건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이제 옛날 화가들 그림을 많이 보고 그렸고. 뭐 제가 이제 뭐 웹툰 작가가 목표라든지 그런 게 별 목표가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도 사실 크게 뭐 목표라면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지 뭐 이렇게 또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그림이 그냥 어떤 뭐 이렇게 프로세스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그림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더미 같은 형태의 그림도 좀 그려보고. 네, 이런 식이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좀꽤 걸릴 것 같은데,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로잉도 뭐 낙서처럼도 했지만은, 어찌됐건 한것 같지만 빈칸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전체 캔버스, 이걸 캔버스라고 봤을 때 구성을 좀 신경을 쓰면서 하는 거죠. 너무 뭐 하다 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떤, 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만, 조각 코르도바인가?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오히려 정성은 쇼트 비디오보다 더 낫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뭐 삼미신, 쓰리 그레이스라고 우리 많이 그리거든요. 고전 미술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여자 3명 있는 거 그리는 거. 뭐 그런 것들도 그냥 한번 그려보고. 뭐 색연필로 좀 칠해도 보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색연필로 그리는 법, 뭐 마커 사용하는 법, 그게 아, 그 가르쳐주는 동영상을 뭐 이렇게 좀 찍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일단 해보고 그 속성을 좀 알아보는 거라서, 그걸 어떻게 영상에서 설명이 안 되네요. 좀 망쳐봐야 됩니다, 그림 그릴 때는. 우리 저기 좀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하나를 그릴 때 너무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굳이 뭐 조언은 아니지만은, 많이 망쳐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망치되 종이 구겨버리지 마시고 망쳐도 끝까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색연필로도 좀 그려보고. 뭐 점점 뭐 이런 식, 뭐 색깔도 넣어보지만은 뭐 이렇게 별로 뭐 그런 건 없네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인체 뭐
몸도 좀 그려보고, 뭐 아이디어 스케치도 생각날 때는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네요. 자동차도 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동차도 있고, 이것도 뭐 제품 디자인 때문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것 같아요. 그냥 뭐 러프 스케치죠, 러프 스케치. 뒤로 갈수록 좀 성의가 없어집니다. 예, 성의가 없어지고. 그러나 어찌됐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림은 그려나가죠.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저 멕시코 조각가요. 지금도 아주 활약을 하고 있고, 하비에르 마린이라고. 예, 굉장히 거대합니다. 한 사람이 한 요만한 수준으로, 사람이 한 머리에 한반 정도 되는. 굉장히 멋있어요. 멕시코 특유의 어떤 좀 신화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작가인데, 근사합니다. 굉장히 근사하고, 이것도 같은 작가고, 이거는 저기, 요런 스타일이 저기, 뭐지? 미국 그 팝아트 작품 같은데요. 어쨌건, 그런 뒤에 이제 그림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필로도 그려보고, 이거는 크레용으로 좀 했다가 뭐 연필로도 해보고. 그렇죠. 여기 이 조각, 이건 조각상 같습니다. 여기 화살, 원래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각상 중에 남자인데 화살 박혀 있으면은 성 세바스티아노라고 이제 알면 되고, 그 도상 해석학이라고 뭐 그런 거뭐 거창하게 들어갈 건 아닌데, 미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고전 미술들 보면은 이렇게 다 이유들이 있고, 특히 종교 베이스 그런 거 보면은 그 단순히 꽃을 그려놨을 때 그게 꽃이 아닌 어떤 다른 걸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게또좀 재밌죠. 그림 많이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그림들 있습니다. 낙서들 해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낙서들도 많은데, 이것도 제가 무슨 작품 때문에 아마 스케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림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쇼트보다 더잘 그린 것 같아가지고, 예, 왠지 또좀 민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무슨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종이가 뜯어질 수 있는 종인데, 거의 안 뜯고 그냥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낙서들도 이렇게 계속 사람도 그려보고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보자를 위한 그림을 만약에 그리라 그러면은, 제가 요런 식으로 동영상을 하나 찍고 싶었어요. 아주 초보자들, 그냥 초보자가 아니라 그림을 막연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림에서는. 뭘 그려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만약에 뭐 그림을 그리는 강좌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은, 시작이 아마 요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순 반복으로 형태 만드는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런 유의 스케치들, 뭐 아이디어 스케치들이 그냥 혼재되어 있는 다이어리예요. 혼재되어 있는 다이어리들이고, 이런 거 말고 좀 작은 다이어리도 몇권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찍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고, 이게 하여튼 페이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끝으로 갈수록 뭐 성의가 없어지네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친구가 그냥 우연하게 선물로 준 다이어리로 이런 누에고 스타일의 뭐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볼펜이 주로 많죠. 볼펜이 많고, 특별하게 어떤 프로세스는 아니지만은, 예, 이게 한 4년 전, 5년 전에 이렇게 그리고, 누에고는 이 채널을 한 4개월 된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구독자에 비해서 이제 제본 동영상은 조회수가 아주 부끄러운 수준이고요.
하지만 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그림 그린 방법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저도 뭐 연구는 하고 있죠. 뭐 기왕이면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뭐좀 이목을 끌 만한 주제가 있다면은 그런 걸로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마지막 페이지고 여기도 그냥 이제 끝났다라고 썼는데 해서 이제 친구가 준이 다이어리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뭐 과거서부터 보고 싶다고 하셔서 과거에 했던 걸 한번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또뭐 궁금하시거나 그러면은 뭐 질문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거는 응답을 할수 있도록 하고, 누에고는 계속 좀더또 계속 그림 올리고 그럴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